셋업 클릭 클릭 확인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핀 구멍 작업을 하겠습니다. 부품 1. 예, 여기를 보겠습니다. 일정 면 클릭.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합니다. 서클을 투영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셀렉터. 지금 이 부분들도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클릭 그래픽 슬라이스 체크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웁니다. 전체 드래그 선택 중심점 작성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부품 1을 01 언더바 002 레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웃에 클릭 스케치 편집 높이가 15mm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탭 값이 있기 때문에 홀 작업보다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작업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작업된 스케치 삭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 평면은 탑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가시성 끄겠습니다. 스케치 편집 모드로 넘어옵니다. 자, 이 부분 구성 언체크 하겠습니다. 취소. 그리도구 패널에서 폴리라인은 보이지가 않네요. 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끝점 클릭, 클릭, 지속적으로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반대편. 그리기 패널로부터 선 클릭. 서클 센터 포인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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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회전 피처, 솔리드, 작업합니다. 축 선택, 새 솔리드, 확인. 다시 반복합니다. 프로파일, 축, 새 솔리드, 확인. 본체 이동합니다. 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 이미 레퍼런스 5.2mm 지금 여기 투명하게 보이네요. 5.2mm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릭. 95.2mm입니다. 번체 이동. 클릭. Y축. 95.2. X값. 0. 적용. 다시 한번 95.2 확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금방 작업된 솔리드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측정 도구 면 클릭 클릭 5.2mm입니다. 검색기에서 Shift키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고 번체 이동 Y 방향 X값 0 Y 마이너스 네거티브 5.2mm를 입력합니다. 적용 종료 솔리드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패턴 패널로부터 대칭 솔리드 다시 선택해야 되네요. 두 개 선택은 되지 않습니다. 대칭 평면 XZ 뒤에 미리 보기로 해서 하나가 나타납니다. 새 솔리드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키보드상에 엔터키 눌러서 대칭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솔리드 대칭 이전에 작업된 솔리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새 솔리드 대칭 평면 XZ 확인 위에 평면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네 개 핀 구멍 자리가 피처가 작업이 되었습니다. 결합 클릭 오른쪽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결합 기준 솔리드 선택 도구 본체 컨트롤 키 눌러서 검색기 막대상에서 다중 선택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13까지 차집합 확인해서 평면에서 보이는 키홈 자리
그리고 핀홀 자리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부품 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1에서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소켓 볼트, 가공된 소켓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켓 볼트고, 이거는 소켓 볼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드 볼트. 명칭이 헷갈리네요. 무슨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뭐 렌치머리 볼트라고 그러는데 CAD에서 확인해 볼까요? 보면 이 부분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부분, 라이트 클릭, 메카니컬, 나사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합니다. 소켓 머리 형태. 소켓 볼트가 맞네요. 나사 설정 이러는데, 이거는 셋 스크류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부품 1에서 기타 스케치들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검색기에서 찾기. 검색기에서 찾기.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하셔도 됩니다. 라이트 클릭, 검색기에서 찾기. 가이소. 로우 클릭, 모서리 음영 처리로 바꾸겠습니다. 저장. 마우스 휠 센터 버튼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줌인 아웃 됩니다.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01002. 지금 이 부분은 레아웃입니다. 부품 1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현재 조립품입니다. 잠깐 레아웃을 가시성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